형산강이 수온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요. 포항시가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민관 전문가들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사태 심각성에 비해 대응 속도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형산강 하구 수온 오염으로 어패류 포획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잡은 고기들은 어떻게 드신다고요, 주로? 조금 어떻게 꼽아서. 이후 강바닥 퇴적물에서 수온이 기준치의 수천 배까지 나와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되면 사람 많죠, 낚시하는 분들. 네, 말도 말아요.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시민들의 낚시를 금지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 이른바 낚시 금지 조례가 없기 때문인데 포항시는 사태 발생 석 달이 다 돼서야 조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결재 중인데요. 시장 결재 모아가지고 원래는 아마 힘들 겁니다. 민관 전문가 16명으로 물환경 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포항시의 계획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올해 관련 예산은 고작 3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행정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조치나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금속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형산강. 하지만 포항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